일주일에 꼭한 번은 먹게 되는 음식, 떡볶이다. 현지에서 먹힐까 프로그램에서 이원복표 짜장떡볶이를 보고 처음으로 짜장떡볶이에 도전해봤다. 그 맛은 현지에서 먹힐 만한 맛이다. 양념 맛이 강한 떡볶이라 소스가 다양하게 들어간다. TV에선 원래 황도장을 사용하지만 나는 두반장으로 맛을 냈다. 그리고 다진 마늘과 생강, 설탕과 물엿, 대파, 양파도 필요하다. 주재료가 될 떡과 어묵, 돼지고기도 준비한다.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들을 손질해 두면 편하다. 떡은 떼어낸 후 씻어서 담아두고, 어묵은 먹기 좋게 썰어준다. 대파는 길고 굵게 썰어내고, 양파는 적당한 굵기로 채썬다. 이제 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중불에서 다진 마늘과 생강, 대파를 넣어 볶는다. 마늘과 파향이 올라오면 고기를 넣고 익을 때까지 볶고, 각종 소스들을 넣어준다. 소스들이 잘 섞이도록 저으면서 볶아준 후에 양파와 설탕을 넣고 물을 붓는다. 이때 물의 양은 재료들이 살짝 잠길 정도다. 끓기 시작하면 떡과 어묵을 넣고 물엿을 한 스푼 넣어 졸여준다. 현지에서 먹힐지 궁금했던 이영복 짜장떡볶이. 티비로 보는 내내 군침이 돌았는데 과연 기대를 채워주는 맛일지. 쫀득한 떡과 쫄깃한 고기가 매콤 달달 짭짤한 완벽한 짜장 소스와 어울려서 포크를 놓을 수 없게 만든다. 주먹밥에 국물을 얹어 먹어도 꿀맛. 이 짜장 소스는 정말 잘 먹힌다.